영상을 보라. CGV 상영관 가는 길이라고 적힌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허름한 문이 나오고 문을 열었더니 그야말로 공포 게임에서나 볼 듯한 음산한 분위기가 마구 흘러나오는데 공포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보다 섬뜩한 풍경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단 후기도 있다. 유튜브 댓글로 부산 서면 CGV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알아봐 달란 의뢰가 들어와 직접 부산에 가서 취재해봤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IMAX 상영관이 있는 서면 CGV는 부산 진구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일단 영상에 나온 풍경이 맞는지 밤에 직접 영상에 나온 길을 따라가 봤다. 지하 5층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출발해 6층 영화관까지 올라가는 길이다. 그런데 6층에 내렸더니 뭔가 좀 다르다. 통로 안내 방향도 다르고 이쯤엔 오래된 오락실이 있었는데 갑자기 헬스장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이곳에 있던 오락실 게임디는 지난 3월쯤 문을 닫았고 이 헬스장은 6월 새로 개장했다고 한다. 영상 속의 으스스한 통로는 현재 출입이 막혀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닌데 통로 옆으로 이어진 건물 내부 계단이 있다. 1층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져 있긴 한데 불이 다 꺼진 상태라서 다소 공포스럽다. 부산 시민들 역시 다른 통로를 못 찾아서 이 계단을 이용했다가 식겁했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통로와 별개로 이 건물 2, 3층은 아예 비어있다. 인근 상인과 부동산업자, 도시계획 전문가를 취재해 얻은 결론 크게 4가지. 먼저 건물 옆을 흐르는 동천. 부산 시민들에게 똥천이라고까지 불려왔을 정도로 악취 문제가 있는 곳이다. 실제로 동천 인근은 바람이 없을 때면 다소 비릿한 냄새가 났다. 이마저도 그나마 개선된 거라는데 부산시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바닷물을 끓여 들여도받고 2025년까지 하수에서 오수를 분리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지만 이마저도 주변 재개발 지역 관로 공사가 늦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둘째, 인근 주거지역이 텅텅 비어간다는 것. 난개발로 마구 지어졌던 주택가가 사실상 수명을 다해서 상당수가 노인들만 사는 빈집이 됐고 대부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건 사실 부산 전체적으로도 젊은 인구가 인근 김해나 양산 등지로 빠져나가 생긴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지오플레이스가 있는 부산 진구의 빈집은 전체 2위인 687개다. 사람 없어. 젊은 사람 딱 다 나가고 없죠. 온전 기미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살 힘들이 다 가고 없죠. 젊은 사람들 조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재개발해갖고 빈집이 많지.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면. 셋째, 건물 옆을 지나는 커다란 고가도로, 즉 동서고가로의 존재다. 이 도로는 부산 서면과 사상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만 들어졌는데 구도심 지역 위를 가로지르는 통에 경관을 해칠 뿐더러 인근 일대를 교통면에서 사실상 고립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 환경을 세밀하게 정비하기보단 자를 재듯이 고가도로로 교통 체증을 해결하려 한 구시대적 행정의 결과물인 셈. 최근 해운대부터 사상구를 잇는 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대안이 마련됐으니 이제 철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도심 활성화하고는 핵심 도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빨리 철거를 언제 빨리 공사 안 하나 하고 있고 부산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민자 사업에서 철거를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회거든. 마지막으로 짚을 건 지오플레이스 같은 중소상인 중심 의류 도매 쇼핑몰의 몰락이다. 지오플레이스가 문을 연 건 1990년대 말. 이때쯤 부산에는 네오스포, 이지벨, 밀리오레, 르네시테 등 비슷한 쇼핑몰이 주르륵 생겼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쇼핑몰이 우후죽순 열리던 시기다. 하지만 평화시장 옆에 이지벨은 2001년에 일찌감치 부도를 맞았고 건축사 분쟁으로 사실상 폐점된 네오스포는 21년째 유령 상가로 불리고 있다. 지오플레이스는 홈플러스와 CGV 덕에 버티고 있어서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한다. 사실 대도심의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으스스한 분위기의 건물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만 조합된 기묘한 구조로 부산 서면회에 자주 회자되는 곳이 2006년 등장 직후부터 유령 건물 딱지가 붙었던 서울 신촌의 민자역사다. 신촌과 이화여대 대형 상권을 끼고 있지만 이들 상권의 쇠락, 인천공항 철도 연결 등의 사업자 홍보가 말 그대로 빈말이 되면서 몇 년이 지나자 건물 대부분이 공실로 전락했고 메가박스만이 덩그러니 남은 곳이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서면의 지오플레이스의 경우에 신촌 민자역사와는 또 다르게 부산 도심의 난개발의 후유증과 불황, 인구 감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포의 건물로 방치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부산시가 발표한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서면 지역은 여전히 구도심인 광복동과 함께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며 해운대 강서와 함께 앞으로 부산의 핵심 4도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계획대로 잘 실현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몇 년째 방치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왜 안 고치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의 결과가 올라올 거다.